예상보다는 저희가 준비한 게 좀 잘 되고 있어서 안 된 부분도 있는데 잘된 부분이 좀 더 많아가지고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일단 뭐 승패를 떠나서 저희가 연습한 거를 연습 경기에서 연습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많이 중점으로 연습을 할 거고요. 선수들도 다치지 않고 준비를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경기 중간중간에 감독님께서 굉장히 많이 부르셔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데 네. 네, 어떤 얘기를 주로 많이 해주시던가요? 보통은 수비적인 부분에서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움직임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라고 지시를 해주셔서 그거에 맞게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항상 모든 경기마다 내 경기 최선을 다하자는 생각으로 임하고 있고 수비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속공 참여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오늘 경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나는 널 위해 노력해볼게. 널 위해 살아갈게. 야간 운동을 하고 가는 길에 조용히 하고 가는데 갑자기 노래를 틀더라고요. 노래를 갑자기 따라 부르는 거예요. 신나가지고 그 약간 조용히 부르는 것도 아니고 열창이죠. 열창 하기를 제가 한번 찍어봤죠. 댄스를 배워야 출 수 있어요. 제가 댄스의 그거 DNA는 없어가지고. 안 되겠다. KCC 유튜브 때 비시즌 휴가 때 댄스 배워야지. 댄스 배워야지. 춤을 웅이가 잘 춰요. 웅이 필독. 제가 정확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경상이 형이랑 저랑 춤 비슷해요. 못 춰요. 오바야. 그리고 중범이 형 진짜 잘 춰요. 저희 형들이랑 다 같이 이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수비도 열심히 하고 공격도 맞춰본 대로 오전에 맞춰본 대로 열심히 해가지고 이길 수 있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마지막 3점슛 같은 경우는 쫄고 던지면 100% 안 들어갈 걸 알기 때문에 저 혼자 좀 무조건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 편하게 좀 긴장하는 거 다 떨쳐내고 열심히 잘 쐈던 것 같아요.
디비전도 마찬가지로 오늘처럼 수비 막내처럼 다부지게 앞에서 붙어가지고 열심히 하고 형들이 빼줘서 슈트 같은 거 오면 자신감 있게 던지고 오늘처럼 8연승 꼭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